현재 이 시간까지 국회 전산망을 확인해보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절차 때문에 지난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5분만 잠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나요? 아니 여당이 그토록 의석수가 많은데 그렇게 속좁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예,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입니다. 많은 언론이라든지 국민이 김오수 후보자 청문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짧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주장을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틀리면 안 된다. 이 점을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참고인 채택권 일정 부분 합의됐다. 그 말 사실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증인 참고인 채택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누구의 기준으로 부적절한가? 우리는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을 거니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 자리도 현재 이 시간까지 국회 전산망을 확인해보니까 윤호중 법사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호중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를 겸직하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런 절차 때문에 지난번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5분만 잠깐 올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그렇게 불합리하고 받아들일 수 없나요? 아니 여당이 그토록 의석수가 많은데 그렇게 속좁게 하셔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셋째, 이거는 박주민 위원장 직무대리께 대한 공개 질문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는 여당 쪽의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 폭력 사건과 관련한 공판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현직 법무부 장관도 출석해야 되고요. 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출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후 2시부터 사회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좀 분명히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것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오후에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출석하겠다고 이미 법원에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제가 계속 사회를 볼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